그렇습니다. 그 정반대의 면모를 보여준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의 안병훈 선수였습니다. 네. 자,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들인데요. 오늘 10번 홀에서 시작을 했고요. 후반 들어와서는 2번 홀 버디 추가를 했습니다. 조금 전 스코티 셰플러가 가져갔던 샷과 이제 떨어진 위치도 약간은 비슷했죠. 네, 훨씬 더 정확한 샷을 했고 일단 안병훈 선수가 오늘 티샷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본인의 장점인 웨지샷을 통해서 파세이브로 잘 연결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경기 후반으로 들어와서 7번 홀이었습니다. 저희가 오늘 플레이를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. 하지만 네. 저희가 안병훈 선수의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플레이 내용을 보자면 일단 티샷이 굉장히 좀 정확했고 그리고 퍼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8번 홀도 홀 주변에서 공을 약간 밀어내는 듯한 네. 장면이 나왔지만 시도 자체도 정말 깔끔했고요. 이 포지셔닝도 정말 칭찬할 만한 곳이라고 그렇죠. 이야기를 하셨죠. 네. 야, 그리고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네. 없습니다. 본인도 속으로는 아, 뭔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. 예.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자, 시작을 파5로 하고 끝을 파3로 했는데 예, 다 버디로 기록을 깔끔히 시작과 끝을 정말 잘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파5에서도 모두 타수를 줄였잖아요. 네, 파5, 뭐 파3, 파4 골고루 지금 스코어를 줄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뭐 이 스코어 카드가 지금 뭐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보기 없이 9개 버디 61타를 기록을 하면서 안병훈 선수가 1라운드 단독 선두 마감을 했습니다.